뭐 이런 댓글이 있었죠. 그러고 있었어요. 네. 너무 고품격이라서 제가 격 떨어뜨려 왔어요. 저기 너무 높아요 지금. 네. 진정한 FM 아닌가요 여기가? 네, 두 분 처음 보시잖아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개그맨 김영철이고요. 재하 네, 양이 네. 다른 남자랑 있다는 얘기 듣고 지나가다 놀래가지고 데려가세요. 네, 저 뭐 같이 안 있어도 됩니다. 어, 너무 웃겨, 너무 웃겨. 아, 그래 저렇게 나오시니까 또 제가 막 싸워줄 줄 알았는데. 아니, 아니 근데 여기 아, 김영철 씨가랑 네. 재하 씨랑 이번에 뭐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. 네. 네네네. 아직 아침 책에서 소개를 못했어요. 아 진짜? 잠깐. 이거 준비를 바깥에 네. 시켜놓고 네. 그리고 얘기를 좀 진행합시다. 어, 그럴까요? 이게 이번에 12월에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? 지난주 토요일 날 6시에 나왔어요.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별거 없어. 이게 지금 저희가 음원이 와 있나요? 방송국에? 음원이 와 있죠. 아, 네. 그럼 영철 씨 그 앞에 시간에는 소개했어요? 네, 저는 오늘 틀었고요. 어, 네. 어제 어제 영 스트리트 나왔고요. 박소연 씨 틀었고요. 네. 컬트 나왔고요. 최하정도 나왔고요. 그럼 지금 오늘 아침에 틀었으면...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. 에서만 노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난입하신 거예요? 참 당황하셨어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바로 나갔다면서요. 근데 뭐 그렇게 중복해서 해도 안 나갔어요. 아니 안 나갔어요? 아 진짜? 아 다행이네. 자, 아, 근데 어떻게 해서 지아 씨랑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? 어 사실 같은 회사예요. 그래서 어디 같이 행사를 갔다가 대기실에서 농담하다가 오빠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. 가사적으로. 아. 네, 이 작사에도 참여를 했어요. 곡에. 아, 영철 씨가? 네네네. 아 이런 거 하면 어떻겠어? 네. 오. 크리스마스인데 어차피 둘이 너도 여자 남자친구 없고 나도 여자친구 없는데. 아 오해하지 마. 밥만 먹자고. 영화 이런 건 언감생심. 네. 혹시 놀랄까봐 내 고백 안 할게 뒷걸음질 치지는 마. 뭐 이런 걸 하는데 네. 제가 지금 다 받아 적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라임을 살리면서 김이나 작사가랑 함께 하면서 네네네. 이렇게 곡이 완성이 돼버렸죠. 이틀 만에. 아 갑자기. 네. 야. 근데 오빠 노래 너무 잘해서 많은 분들이 김영철 씨 맞냐고. 오. 그러고 너무 계세요. 보컬이라서. 네. 아. 처음에 들으시면 아마 저랑 작업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. 콜라보. 예. 네. 영철아 네가 곡 한번 써라. 어? 내가 해서 네. 노래. 영철 씨. 그러자. 저기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안 되겠어요. 자, 네.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. 김영철 제아입니다. 들으시고 4부에 아 고품격 네. 옷다방 김마담 이어집니다.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시 콘서트 축하드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